한낮인데 갑자기 거리가 한산해졌다. 가게 문을 닫고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걸까? 바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즐기는 시에스타 풍습 때문이다. 스페인 사람들은 하루에 식사를 5번이나 한다. 아침은 간단히, 점심은 가장 화려하고 길게, 저녁은 안주와 함께 즐기는 따파스 형태, 그리고 이 식사들 사이에 두 번의 간식을 즐긴다. 스페인 사람들은 식사를 하는 중간에 일을 한다. No, solamente descansar y volver a reanudar el trabajo con más ganas. Podría ser eso. No lo sé por qué. Porque se acaba tarde también, ¿no? Se acaba tarde, la gente se duerme tarde también, se duerme bastante tarde. En España a las 12 de la noche o así es muy normal irse a dormir. Entonces, pues yo creo que por eso. 스페인은 우리나라 다섯 배의 크기에 넓은 국토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인 덕분에 넉넉히 먹고 느긋하게 쉬는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자연과 환경이 음식과 어우러진 스페인은 평균 수명이 긴 장수 국가로 이름 높다.